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광주 안디옥 교회는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폐쇄하는 바람에 저희 사실은 세 자매가 신앙생활 같이 한 교회에서 했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목회자 타락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겪잖아요. 저희도 그 교회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처음 신앙하고 많이 이렇게 변질이 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더러운 물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 집회. 거기서 하고, 거기서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랑제일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정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보다 정치가 먼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또 세 자매가 나왔죠.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언니한테, 언니, 우리 기도처를 마련하자. 이대로는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집에서 뭐 유튜브로 되면 그건 다, 솔직히 다 알잖아요. 파자마 바람에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처를 방 하나 얻어, 옥탑방을 얻어갖고, 세 자매가 주일마다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이제 방이니까 식사 거기서 하고, 그래 밥 먹고,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영상 예배. 맨 처음에는 안현 목사님 영상으로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또뭐 고명창 목사님 영상으로 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갈급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좀 약간 대면 예배 이렇게 좀 열렸잖아요. 열릴 때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가야겠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나? 아무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좌파 교회들 너무 많기 때문에. 죽은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네 교회라고 뭐 대리석이나 으리으리 하지만 가보면 다 죽었더라고요. 성령의 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막 교회마다 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안희안 목사님 부흥회 했던 그 마포 쪽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부흥회 하셨다고. 아, 그럼 안희안 목사님 부흥회 하는 검증된 곳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 마포 쪽으로 다 다녔죠. 다녔다가 거기서 한 6개월 이제 등록하고, 또 거기도 대면 예배 이렇게 하다 보면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해했죠.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게 이제 습관화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물론 집이 머니까 새벽 예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안동을 주시면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작정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 12월 달에 다니엘 기도, 11월 1일부터 그 오륜교회에서 하는 그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 금식하면서 또 교회에서 밤 8시부터 10시까지 그 오륜교회 그거 집회하는 거, 그거 다니엘 기도 하면서 교회에서 자고, 그 다음에 새벽에 나와서 출근하고, 이렇게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20일 동안. 근데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그 오륜교회 이제 예배 다 끝나면 저 혼자 성전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먼저 터지더라고요. 회개, 눈물, 콧물. 그동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비 어떤 그런 받지를 못했었는데 거기서 아주 흡족하게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안 살게요.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다 순종할게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생전에 그렇게 예배해도 기도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그 20일 동안 하면서, 다니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깊은 것에 은밀한 죄까지 다 회개시키더라고요. 눈물 콧물 혼자서 이제 성전에서 혼자서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20일이 딱 되니까 20일 저녁 이제 다니엘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나아가는 데는 상주시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주시고 저를 이렇게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뭐가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렇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광주로 가라. 이거 뜬금없어요. 저한테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근데 갑자기 광주로 가라는 아니 뭐야 이게 뭐야 그랬는데 그 주간에 우리 둘째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가 광주 아가씨야. 어떻게 이렇게 매치가 되냐고요. 아니 뭐 그냥 이렇게 거리가 머니까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근데 그 주일날 마지막 주일날 이제 우리 아들이 그 광주 아가씨랑 사귀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 네가 토요일날 와서 KTX 타고 올라와서 나랑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려가라. 이렇게 데이트를 예배를 드리고 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래 알았어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주일 같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렸죠. 저랑.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차를 타서 아야 다은아 네가 여기 맨날 올라올 수가 없으니 네가 서울로 발령받으면 어때? 그랬더니 그렇게 해볼게요. 그랬어요. 우리가 내려가리라는 생각 전혀 안 하고. 근데 걔는 이제 KTX 우리 아들이 KTX 9시에 서울역에서 보내고 걘 돌아오고 나는 이제 마지막 그 다니엘기도 예배 때 음성을 들었잖아요. 광주로 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홀레벌떡 집에 왔죠. 아들 하나님 광주로 왔는데 어떡하냐. 엄마 나도 다은이 이렇게 KTX 9시 보내고 내가 광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대요. 그게 스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광주 안디옥교를 만나게 된 거는 폐쇄됐잖아요. 한창 그 문재인 정부가 막 탄압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폐쇄시키고 하는데 광주 안디옥교에서 목사님 그 눈물의 호소 한 달 동안 폐쇄되고 성도가 3분의 2가 나갔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목자의 피눈물 나는 게 막 전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제 목회사 세미나 하신다고 하면서 3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이제 영상 해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영상으로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고 점심때는 직장 다니면서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그러고 메시지 듣고 저녁에는 퇴근해서 8시 예배 또 드리고 그러니까 3번 꼬박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광주로 갈 건 저는 생각 안 하고 근데 하나님 광주로 가라 하는데 우리 아들도 그게 매치가 된 거예요. 한마음이. 그래갖고 처음에 여기 영성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끝나고 영성 세미나 할 때 저희가 1회 딱 왔는데 목사님이 1기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기생으로 저희가 등록을 이제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아들이랑 같이 이제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7천 용사가 온대. 그러면 어떻게 집값이 오르겠지. 빨리 집을 빨리 해야 돼. 그럼 주더라고요. 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영성 세미나 끝나고 복덕방을 봤어요. 여기 주위에. 그랬더니 아니 왜 요즘 안디옥교 근처에 왜 집 보러 온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예요 복덕방이. 그래서 아이고 더 급한 거예요 제가. 야 이거는 아니다. 빨리 빨리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안디옥교랑 가장 가까운 거 가장 가까운 거 해가지고 걸어가서 5분 그 거리로 그냥 무조건 계약을 해서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등록하고 아들도 등록하고. 그러니까 정말 아주 그냥 속전속결로 이건데 뭘 망설여. 주님 오실라 멀지 않은데 우리가 문제인 코로나 이거에서 간접적으로 맛보았잖아요. 아 이러는구나. 아 이렇게 폐쇄당하고 이렇게 교회를 죽이고 예배 못 드리게 이렇게 막는구나. 이게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형이에요. 와 그래서 저는 그래 불이 있는 곳 신부단장 하는 곳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무천하고 연약한 요즘은 정말 저는 집사로만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둘째 언니 큰언니를 다 제가 전도했어요. 저의 이제 아픔이 또 있죠. 하나님은 그동안에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아픈 남편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편안하라고 등 떴으면요 안 해요. 제 이 너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니엘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이 안디옥교에서 제가
사실 여기 와갖고 집 이사 와갖고 코로나로 걸려버려. 온 가족이 다 코로나 격리해갖고 2주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했더니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육신은 약해지고 하나님 이건 뭡니까? 또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사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라 그런 대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풀리고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 이 또 목사님 하신다 영수쌤을 하신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시간은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그래서 금식할 때 있었잖아요 저번 주에 저번 달에. 근데 제가 못했어요. 이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 코로나 그 증상이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오게 하신 거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더 많이 내려놓기 원합니다. 사람이 등 따쓰고 배부르면 또 변질돼요. 순간순간.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오늘 요번에 영성 세미나에서 제가 3일 금식할게요 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첫날은 그래도 넘어갔는데 둘째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가라앉고 막 지치고 막 먹는 게 막 돌아가고 그랬는데 3일째 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 여기 강대상에 여기서 안수기도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기도밖에 없구나. 또 주님이 또 내가 아직도 깨끗이 못한 게 있으니까 다 회개시키더라고요. 회개시키고 감사의 기도 올리고 하나님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주시는 그런 또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게 한 거 정말 좁은 길이죠.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었거든요. 네, 목사님 간증하러 같이 오르셔서 준비도 안 됐는데 아무튼 이곳에 오신 분들 너무 귀하고요. 하나님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7천 용사들이 앞장서서 나가면 정말 우리 목사님 백만교회 저도 그거 같이 비전을 품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7천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